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멍청한 정치가 망친 나라 제2탄으로 레바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국제금융의 허브하면 당연히 싱가포르 하고 두바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년대 초만 해도 이 국제금융이나 무역의 허브는 홍콩하고 저 중동의 레바논이었어요. 60년대 초에 그냥 두바이는 거의 진주캐는 조그만 어촌이었고 싱가포르는 그냥 이렇게 뭐 이 노동운동으로 아주 황폐한 낙후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잘 나가는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동의 진주, 중동의 파리, 레바논이라고 아주 칭송이 다르다 하고 국제무역, 국제금융, 또 교육이 발달했어요. 레바논이 교육수준이 높고 또 관광 뭐 얼마나 나시겠습니까? 이 레바논이 페니키아 있지 않습니까? 이 페니키아의 후예고 페니키아의 거점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정착해서 무역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인종 국가, 그 다음에 다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오스만 제국에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보호령 있다가 1943년에 독립을 했는데 문자 해독률이 중동 최고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종교 간에 화합을 해갖고 기독교하고 이제 그 이슬람하고 합해갖고 뭐 정치적으로 안배해갖고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수상 무슬림으로 돼갖고 참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저 사진 보시면 이 무슬림 사원하고 기독교 그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참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로마 유적지가 많아요. 이 나라가 저 사진 보십시오. 뭐 로마 유적지가 많고 날씨 좋고 그러니까 뭐 피서기 좋아서 유럽의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루트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1866년에 미국 선교사가 세웠는데 여러분 1866년이면 우리나라 완전히 구한말 시대 헤매고 시대인데 그래갖고 150년 전통의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려고 베이루트로 많이 가서 가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중동의 파리, 중동의 진주라고 잘 나가던 레바논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그 레바논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국제정치 환경에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중동에는 아랍의 세계였는데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여태까지 종교, 민족 간의 평화공존 구조에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하고 이제 무슬림하고 평화공존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안배하고. 근데 평화공존 구조에서 갈등 구조로 바뀌는 거죠.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뭐 중동 전쟁을 여러 번 하니까 이게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팔레스타인 쪽에서 난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난민 게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난민들이 요르단 주변 국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쪽으로 흩어갔는데 레바논이 지금 국민 1인당 난민 수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민을 레바논 남쪽에 많이 받았는데 이 난민들에 대해서 난민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난민들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가 철저히 주권 행사를 못한 것 같아요. 주권 행사는 게 뭐냐면 난민들이 이제 레바논에 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생업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뭐 이렇게 상대국을 침략한다든지 무력 도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레바논의 국익에 반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레바논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바논 남쪽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이스라엘도 열받으니까 뭐 이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고 베이루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레바논이 또 갈등 구조가 되니까 이 뭐 시아파, 순이파, 기독교파 이런 한 10여 개 이상 어떤 종교상, 인종상 갈등이 있으니까 또 시리아도 뭐 여러 가지 핑계로 한 시리아군 2만 명이 레바논의 일부 지역에 가서 2005년까지 무려 25년간 주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국제정세 변화, 근데 강대국들 간의 전쟁, 갈등에서 어떤 조그만 약소국으로서 이렇게 잘 정치나 외교를 레바논이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때 중동의 그 이 진주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상의 갈등도
이 레바논이 조그만 이 국제 무역 항구 금융 허브일 때 이제 오스만 제국 아래 있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2가 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보호령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무슬림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국민 대탈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재밌는 게 레바논 인구가 670만인데 브라질에 있는 레바논계 브라질이면 700만 명이래요.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 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긴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프랑스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바논계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국적이 세 가지랍니다. 레바논, 프랑스, 브라질이래요. 세개 국적을 갖고 있는데 저 일본에서 이렇게 탈출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에서 나오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바논이 이렇게 몰락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진짜 우리나라도 레바논하고 뭐 비슷하죠. 이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 구한말 때 나라 뺏기고 막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역사적인 교훈은 힘이 약한 나라가 정치 외교를 잘못하면 주변 강한 나라들 갈등에 휘말려가 희생양이 된다.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레바논이죠.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은 이게 후세인 1세가 강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 통치 체제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난민이 몰려들고, 이렇게 뭐, 이 중동 전쟁 갈등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나라의 국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조적인 케이스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